예. 아니, 예. 선생님은 안 웃기셔도 돼요. 뭐지? 저희 비법은 가위입니다. 가위요? 아, 그 큰 가방에서 그거 한 개 나온 건가요? 아껴 먹으라는 거지. 뭐 소세지도 잘라 먹고. 예. 네. 일단 이걸로 이제 뭔가 잘라야 됩니다. 뭘 잘라요? 이제 뭘 잘라야 되냐면 이제 신용카드를 잘라야 되거든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계획적인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가 얼마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카드 자체가 신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빚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쓰다 보면 아 이제 뭐 괜찮겠지 하다가 오늘 이제 카드값 받아 보면 예, 본인 이제 수입보다 더 쓴 경우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지출이 되면서 예, 전체 이제 가계 자산이 계속 마이너스의 악순환이 이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예, 내가 포인트를 얻고 캐시백을 받았고 서비스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한도 액수를 많이 썼다는 거니까 이제 신용카드가 가소비에 주범이 됩니다. 아. 또 중요한 거, 할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카드 한도에 그게 다 차올라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은 갚지도 못하면서 계속 할부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신용평가에서 인식을 해서 신용등급이 또 낮아질 수 있고요. 대출금리가 남들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할부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고수님들은 카드를 안 쓰세요? 아, 지금 짜증나시는 거 아니죠? 아니, 예. 뭐, 말투가 이래요. 다시 할게요. 아, 네. 그럼 고수님들은 카드를 안 쓰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하나를 썼었어요.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, 실수로.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케줄을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버스 환승이라든가 지하철 환승이 안 되더라고요. 교통카드 기능으로 쓰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만들어서 쓰긴 하시는군요. 네, 근데 한도를 좀 최소한 줄여가지고. 아, 한도를 줄여서. 네. 자,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저도 지금 막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막 결심 막 이런 게 좀 생기거든요. 네. 제가 먼저 다 이렇게 보시는 앞에서 카드 한번 자를게요. 그래요? 진짜로요? 제가 잘라야 이제 저희 와이프도 한번 보고 이제 확 자르고 이제는 집 사야 돼요. 진짜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으시겠어요? 이제는 돈 모아야 돼요, 저. 예, 이건데. 네, 준경님이 자르시고. 아니 이게 지금 진짜로? 보라색이면 되게 좋은 카드 아닌가요? 그 퍼플. 그 유명한 퍼플이잖아요. 예. 진짜 자르라고? 네, 자르세요. 진짜예요? 제가 잘라야 이제 와이프도 딱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라주세요. 이거 아니에요. 예. 잘랐습니다. 잘랐습니다. 예, 이렇게. 잘랐습니다. 이렇게. 한민호 씨 대단하시네. 우리 저기 그러면 저희도요.